무좀 치료에 도움을 줄 오늘의 위대한 밥상, 바로 홍합입니다. 홍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10% 정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여기에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주는 나이아신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무좀으로 이런 상처받은 이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한 이 홍합에는 조혈 작용을 하는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이 새 조직에 영양소 전달을 잘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또 면역력이 아주 우수한 아연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무좀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홍합 드시면 조금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죠. 저는 뭐 일단 딱 보니까 포장마차가 생각이 나고 술로 지친 속을 달래줄 때 홍합탕 같은 거 딱 국물 마시면 뭐 천하다운 듯한 정말. 느낌. 네. 예. 여름에 홍합 괜찮을까요? 그럴게요. 조개구이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조개의 경우에는 이 부패 속도가 다른 어떤 식품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또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이 삭시톡신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살아있는 조개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또 이 삭시톡신이라는 이 그 독성 물질은 적절 현상이 있을 때 주로 이 삭시톡신이 조개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요. 삭시톡신이 들어있는 조개류의 경우에는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별로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싱싱한 조개 드시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밥상. 냄비에 참기름과 쌀, 간장, 설탕을 넣고 설설 볶는다. 압력 소태 용기로 물과 홍합, 은행을 넣고 밥을 짓는다. 다 익으면 거슬거슬 저어 잘 섞고 마지막으로 마를 썰어 올린다. 고소하고 개운한 홍합밥을 쓱쓱 비벼 한 입 더 먹으면 통통한 홍합살이 입안 가득 퍼지는 홍합밥 완성. 여기에 다시마, 멸치, 무로 육수를 만들어 감자와 싱싱한 홍합을 듬뿍 넣고 국간장 등으로 간을 내 팔팔 끓이면 깊고 깊은 타데이 향으로 막힌 속 확 풀어주는 홍합탕 완성. 훌륭하다, 진짜. 기름기가 일단 잘잘잘 흐르는데 이 홍합은 굵을수록 맛있어요. 홍합, 붉은 홍합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참기름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마까지 얹어가지고 정말 영양 만점의 음식을 만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울릉도 별미가 홍합밥이었는데 그땐 정말 홍합밥만 참기름하고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밥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약밥이다, 약밥. 저는 이 홍합밥은 처음 보거든요. 진짜, 진짜. 홍합을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네. 하지마, 먹지마. 아름다워. 냄새 봐. 이게 홍합밥이에요. 이게 홍합밥이에요. 이걸 아무튼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딱 보기에는 약간 많이 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홍합. 근데 그 비릿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세지 않고. 그리고 난 마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홍합을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지. 야, 진짜. 야, 나는 홍합탕. 어우, 야. 오, 맛있겠다. 잠깐만, 잠깐만. 좀 안 짜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안 짜다. 안 짠 게 제일 포인트예요. 조개가 조개로. 그리고 조리하시는 분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수산시장에서 구입한 홍합이라고 합니다. 어디 수산시장이에요? 어디겠습니까? 여기 길 건너 바로 바로. 수산시장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먹느냐, 못 먹느냐. 맛있는 퀴즈. 위대한 밥상. 박승규 씨. 진짜 보관은 갈 곳 없으신데. 타미니. 타미니. 당첨? 보관 좀 나와라. 타미니. 자, 타미니. 열어주세요. 보관만 넣으면 그냥 무조건 먹어라. 형님, 이번에. 웬일이야? 축하합니다. 야, 아니, 박승규 씨 웬일입니까? 축하합니다. 어머나. 야. 야, 아니, 내가 진짜 홍합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네. 아니, 왜 이렇게 먹을 복이 없어요, 그래? 아니, 타미니를 꽝을 넣는 게 어딨어. 자, 이성진 씨.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지금 이제 밥 되니까 밥을. 아, 밥 먹고 싶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밥 내가 하고 싶어. 열어주세요. 철분이 되는 문제입니다. 무좀 치료에 좋은 철분 성분. 다음 해산물 가운데서 100g당 철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1번 홍합, 2번 전복, 3번 굴, 4번 가리비. 굴 있죠, 굴. 네. 굴은 100%예요. 저 피 없어가지고 빈혈 있을 때 계속 굴만 먹었어요. 굴은 근데 바다의 우유,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이 아니야, 굴도. 철분이
꿀인데? 아니 근데 자 결정하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매다. 난 철분 성분을 좀 쉽게 가 쉽게. 전복에 쉽게. 전복 입사. 홍합. 쉽게. 아유 홍합으로 가거든. 자 정답만 들으세요. 홍합. 그래. 홍합으로 갔습니다. 그래. 홍합이 주인공인데. 글쎄 이게 의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홍합 정답 아니면 진짜 나 놀리는 거야. 맞아. 1번 홍합. 네. 홍합. 네. 네, 이 보기에 해산물 중에서 100g당 철분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홍합으로요. 5.7mg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이 굴이 3.8mg, 그리고 전복에 2mg, 가리비에는 1mg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은 발과 같이 이게 말초 조직이니까 심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곳까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영양소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무좀이 치료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소고요. 또 이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장 발육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고, 또 여성분들의 빈혈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저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박준균 씨에게 네. 탕이든 밥이든 하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예. 한 입 줘요, 한 입 줘요. 아 진짜. 선배님인데. 자 김윤철 씨 순서예요. 선택해 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당첨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첨은 뭐예요? 축 당첨 나오면 문제 안 풀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래야 얘기를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방송 분량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우 많아. 방송 분량. 저는 윗사람이니까는 위로 하겠습니다. 아 윗사람이라 위. 예. 위로합니다. 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예. 여러분들 보관하는 문제입니다. 보관이 자리. 홍합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1번 홍합을 소금물에 담가 껍질째 냉장 보관한다. 2번 홍합을 껍질째 냉동 보관한다. 3번 홍합 살을 발라서 냉동 보관한다. 4번 홍합을 삶은 뒤 살을 발라 냉동 보관한다. 오, 복잡하다. 아. 뭐 좀 얘기해 줄래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후배가 좀 알려주기 어떨까요? 황현희 씨. 네, 황현희 씨. 참 고등학교 선배라니까. 황현희!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황현희 선배들 진짜. 그 시장 같은 데 가시면 조개살을 바르잖아요. 발라서 물에다 넣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 연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뭘 달라고 해놓고 아니래요. 4번 가십시오. 홍합을 삶은 후 살을 바르라고요? 네. 그리고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박준규 씨, 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거는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의 정석이죠, 냉동 보관. 껍질째 있는 걸 냉동 보관하고 네. 그러면 자, 삶아가지고. 자, 5초! 자, 이제 합니다. 5초. 자. 5초! 5초! 5초, 5초. 자, 2번입니다, 2번. 아, 홍합을 껍질째 냉동 보관한다. 정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아 진짜 홍합 답 아닙니까? 예. 아, 정답은 4번. 진짜 불과해요. 살을 발라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야 보관 증규. 살을 발라고? 들어봐요. 이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 조개류는 아주 보관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하루 이틀 이내에 이제 소비하실 그런 조개는 2% 정도의 옅은 소금물에 이렇게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요. 끓는 소금물에 홍합을 넣고 이 살을 익힌 다음에 살을 발라서 이 살만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무좀왕 윤정수 씨의 선택.